044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D입니다. KD, 은,는 동사는 건설 사업 부문과 부동산 개발 사업 부분, 전자 사업 부문, 전자통신 부품 제조, 을 영위하고 있음. 주택 부문은 경기 변동과 금융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분야로, 경기 회복과 금융산업의 안정화 등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은 동사는 직접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동 건축물에 대한 수주로 건축을 하고 있으며, 아람채, KDU 프라자와 같은 고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4년 8월에 설립되어 건물 분양, 오피스텔, 아파트 등과 종속기업을 통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 및 전자 부품 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상가, 오피스텔, 집합건물, 에프트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동 건축물에 대한 수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람채, KDU 프라자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통신부품업을 영위하는 베트남법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라인개발, 주, 직산개발,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천안 및 군산 아파트의 분양인식과 세종주상복합신축공사, 부대시설공사 등의 기성실적 확대, 휴대폰 브라켓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으로 원가와 판관 비용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투자 자산 평가 이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자체 공사 부문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매출 인식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 투자 회복으로 신규 수주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KD의 시가총액은 1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D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39위입니다. KD의 상장 주식수는 2484만 8641 주입니다. KD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D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3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13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 원, 마이너스 82억 원, 마이너스 1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억 원, 20억 원, 마이너스 146억 원입니다. KD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23번지 14%이고 유보율은 195.6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2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D의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66원보다 4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6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D의 종가는 762원이며 주가가 KD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D의 종가는 762원이며 주가가 KD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KD은,는 거래량 11만 3,2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7,183주, 키움증권에서 2만 1,959주, 현대차증권에서 1만 9,99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8,474주, NH투자증권에서 9,58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북증권에서 3만 7,98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5,315주, 삼성에서 1만 4,607주, 키움증권에서 1만 891주, 유한타증권에서 6,800여든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00여 순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D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